안녕하세요. 이하라고 합니다. 개인적으로 부산역은 처음인데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. 부디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김인성입니다. 저는 두 번째 내려왔어요. 작년에 한 번 오고 또 올해 또 제 영화가 이렇게 상영되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. 아무쪼록 이렇게 오셨으니까 영화 재밌게 잘 보시고 또 영화제 기간 동안 좋은 영화 많으니까요. 많은 관심과 사랑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입니다. 뭐 혜진이가 얘기를 했듯이 다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 저희 영화뿐만 아니라 한국영화 이 부산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더욱더 한국영화 많이 사랑해주셔서 저희 영화를 틈도 없게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뽀뽀 한 번만 해달라고 그래서 뽀뽀 해달라고요? 아까 네 저걸 봤었거든요. 그래서 뽀뽀 아까 한 번만 해주면 안 되겠네요. 써있네. 이렇게 한번 돌려봐 주세요. 저쪽에 별표 분들한테 보이시게. 아 그러시구나. 아 그래가지고 귀여운 거 사실 너무나 해보고 싶었던 장르 이고 또 남자이면 또 감독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이 나이 또래 때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영화 아니겠니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저 역시도 이 영화를 시나리오를 읽고 너무나 하고 싶었고 그런 기회를 주신 유아 감독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그래서 더 욕심이 났고 더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11골이 있어요. 아니 내가 어때? 글쎄요. 그냥 사람 사는 게 저 영화처럼 이제 뭐 건달들의 세계만 비열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감독님이 그냥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이 그렇게 비열한 모습도 있다는 거를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특별히 그런 건 아니에요. 저랑 부산은 개인적으로 인연이 많았던 것 같아요. 부산에서 피아노라는 작품도 했었고 덕분에 이렇게 부산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.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민선 씨가 피아노를 촬영했듯이 제가 데뷔했던 올인이라는 작품도 부산에서 촬영을 했거든요. 그래서 부산에 굉장히 저도 반갑고 아무튼 저도 민선 씨처럼 부산이 참 제2의 고향 같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